안녕하세요. 바둑 입문이 21번째 수업 격언이 되겠습니다. 처음 배울 때 호구되는 곳이 급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백이 이렇게 붙였고요. 백이 흙돌에 붙인 장면입니다. 붙이니까 흙이 젖혔고 흙이 젖히니까 백이 뻗은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서 호구되는 급소가 어디냐면요. 바로 이 다의 곳입니다. 이곳이 바로 호구되는 곳인데요. 이런 모양을 호랑이 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호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흙이 이 자리를 꼭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흙이 이 다의 곳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호구되는 곳이 급소란 말은 백일로 둔 장면에서 호구되는 급소는 바로 다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어딜까요? 자, 일로 둔 장면, 백이 일로 둔 장면에서 호구되는 곳이 급소. 자, 지금은 1로 백이 공격을 한 장면이기 때문에 호구되는 곳의 급소는 바로 가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흙이 두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1이 입구자로 흙돌을 공격한 장면인데요. 그러면 호구되는 곳이 급소다가 어디냐면요. 바로 이 다의 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흙이 두면 됩니다. 예를 들면 흙이 이렇게 2번으로 이 다의 곳을 두고요. 100은 이렇게 3으로 이렇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지금은 호구되는 곳은 바로 다가 되겠습니다. 지금 호구되는 곳의 급소는 어디냐면요. 바로 이 나의 곳입니다. 이렇게 붙였고요. 붙이니까 흙이 젖혔고 젖히니까 100이 뻗은 장면입니다. 1로. 이렇게 된 장면에서 흙은 바로 나의 곳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호구되는 곳이 급소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이제 두 번째 격언인데요. 붙이면 젖히고 젖히면 뻗어라는 격언에 따라서 101에 붙이면 가로 젖히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1로 100이 붙였잖아요. 그러면 흙이 2로 가의 곳에 두고요. 그러면 붙이면 젖히고 젖히면 뻗어라는 격언대로 100은 3으로 나로 이렇게 뻗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붙이면 젖혀라는 격언인데 바로 이 가의 곳을 흙이 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붙였네요. 소목인데요. 일로 이렇게 흙돌에 붙였는데 붙이면 가로 젖히면 되겠습니다. 가로 젖히면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흙이 나로 젖히는 분도 있는데요. 나로 젖히면 이 백이 여기 곳을 끊어버려서 조금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백이 붙이면 가로 젖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일로 붙인 장면이죠. 붙이면 나와 가가 다 이제 젖히는 데인데요. 자, 그러나 가로 젖히면 다로 끊기고요. 나로 젖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젖히면 되고요. 가끔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이렇게 다로 헤딩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백이 가로 두게 돼서 두점머리를 맞게 되어서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로 붙이면 나로 젖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흙돌에 백이 붙였죠? 일로 붙이면 가로 젖히면 됩니다. 나로 젖히면 다로 끊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로 젖히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붙였죠? 붙이니까 백이 일로 젖힌 장면입니다. 그러면 흙은 나로 뻗으면 되겠죠. 네, 뻗어서 연결을 해야 됩니다. 흙돌끼리 이렇게 연결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로 뻗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흙이 붙였죠? 백돌에 붙였고, 붙이니까 백이 젖혔고요. 젖히면 가로 뻗으시면 되겠죠. 가로 뻗어라. 붙이면 젖히고, 일로 젖히고, 젖히면 가로 뻗어라. 이렇게 가로 뻗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도 흙이 붙였죠? 백돌에다가. 붙이니까 백이 일로 젖혔습니다. 젖히면, 네, 뻗어라. 그래서 가로 이렇게 뻗으시면 되겠습니다. 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붙이니까 흙이 붙였죠? 붙이니까 백이 젖혔습니다. 젖히면 뻗어야 되는데 가로 뻗을 것이냐 다로 뻗을 것이냐인데요. 가로 뻗어야 됩니다. 가는 1선, 2선, 3선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요. 다는 2선이기 때문에 3선인 가로 뻗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가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바둑 격언, 바둑 입문이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